아, 바람이 불어서 불을 못 붙인다네. 됐다. 파도 올리고. 개구리의 심장을 넣으라는데? 개구리의 심장을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채취하지? 'There is no fire.' 불 붙이는 소리 나는데 여기 안 되네. 미드나잇한테 일단 말해주고 올까? 어, 못 내려. 젠장. 저못 가게 막아놨네. 오 마이 굿네스. 어, 여기 바람이 멈췄어. 다시 불어. 젠장. 개구리의 심장이 필요하다는데? 야, 저 개구리 심장 못 얻는데 니 심장이라도 내놔볼래? 안 되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줘봐요. 말하는 개구리란다. 이건 절대 평범하지 않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넌 나하고 말을 할 수가 있니? 이건 마법이야. 그래. 뭔가 놓친 게 있대. 계속 놓친 게 있다고밖에 말을 안 해. 또 밖에가 눌러졌어. 마우스 밖에 좀안 나갔으면 좋겠다. 자꾸 나가죠? 내가 뭘안 가져갔나? 레시피에는 개구리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근데 개구리 심장 저걸 못 만진다는 얘기지, 문제는. 지금 하던 거에 3배는 더 해야 한다고요? 한 3일 한다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오늘 안에 다 끝낼 건 아니고. 어쩌야 할까? 얘네를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자로. 아니군. 8. 병. 이거 아까 다 사용해보지 않았나? 해충강멸. 소금. 소금. 후추. 핸들. 레시피. 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사고 싶지가 않대. 여기 위에 내가 뭐 놓고 왔나? 그냥 내려왔으면 안 됐나? 뭐 누를 때마다 눈 깜빡깜빡거려.
양초랑 성냥이 결합 안 되냐고요? 네, 안 돼요. 그럼 빗자루랑 결합해요. 안 되고. 베이킹소다와 소금을 합쳐. 이게 뭐야? 매우 희귀한 씨앗이라는데? 여기 결합 안 되고, 개구리의 심장이 필요하대. 근데 내가 심장이 없단 말이지. 여기다가 개구리의 심장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심장 주세요, 심장. 님 심장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내가 뭔가 안 얻었어, 지금. 뭔가 안 얻은 거야, 확실해. 빗자루로. 땡겨. 뭘안 했을까? 뭘안 얻었을까? 핀셋. 됐다. 다른 레시피가 있네. 블러드 프롬 엑스큐터.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밑줄 안 그어져 있는 게 내가 없는 거고? 파란색 꽃이랑 엑스큐터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뭐 필요하다네? 파란색 꽃은 어디지? 요거 파란색 꽃 아니야? 소금을 뿌렸다가 베이킹소다를 부어. 청양을 불 붙여. 엑스큐터가 뭘까? 파란색 꽃은 어디서 왔지? 요거? 이거 꽃병에 옮겨 담아. 바이바이. 커튼을 태울 수 있냐고요? 안 돼. 잠깐만. 이게 특별한 씨앗이랬잖아.
여기다가 물을 주면은 그 파란색 꽃이 자라나지 않을까? 사람. 그렇지. 자, 얻었어요. 다음에 마녀의 머리를 얻어야하는데 잠깐만. Destroy an impure soul or given freedom, those who are trapped, you will need. 로 펜타그램. 이거는 그 후에 해야 할 내용이고, 머리카락하고, 누군가의 피만 있으면 되네요. 얘 피를 얻으라는 거 아닌가? 이 커튼을 태워볼까? 안 돼. 여기 바람이 왜 부는 거지? 노래 나온다. 노래 나와. 빗자루를 갖다 태워. 머리카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침대에 머리카락 같은 거좀 떨어져 있지 않니? 거울 위에 뭐 있는데? 뭐 열쇠 구멍 같은 거 있는데, 거울에? 유리 깨봐. 설마 내 피를 얘기한 거였어? 거울 보고 찌를 수가 있었네. 머리카락만 있으면 되네요. 머리카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넣을 수 있나? 됐어. 넣어짐. 블랙 캔들과 펜타그램. 장미. 블랙 캔들과 넣어지는데? 안 되고. 안 되는데? 이게 뭐야? 펜타그램. 키 넣고 다섯 개 검정색 캔들을 준비하고 펜타그램을 그려서 불 꺼봐.
칼도둑. 어? 다 들어가네 그냥? 순서대로 안 넣어도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불탄 자국 있으니까 여기다가 캔들을 놓으란 얘기 같은데? 아닌가? 베이킹 파우더도. 아니야? 아무거나 넣는 건 아니군. 아니고. 아. 드로우 어 펜타그램 with the ashes inside the black and white square. 그래 여기. Put light black candle on every point of the pentagram. 다섯 개 이렇게 양초를 놓고 어 그 저기 양동이에 물이랑 저 잡것들 넣고 끓인 후 펜타그램에서 주문을 외치래. 내가 뭘 안 넣었다 안 돼?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찾아야 되는구나. 머리카락 없이는 해결이 안 되나 보네. 머리카락을 어디서 얻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긴 머리카락이 없잖아. 머리카락을 어떻게 얻을까요? 딱 하나 남았거든 이제 재료가? 머리카락이라.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빗자루로 머리카락 쓸어 담아, 여기 청소해서. 머리카락, 아이, 진짜. 머리카락,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빗질도 어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빗질을 어디에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는 해야겠지? 지금? 보면은? 여기 빗자루질 안되고 다시 해봐 안되고 불로 태워봐 안되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구나. 어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걸. 여기 안에 재가 있다는데?
뭐지? 뭔가 찾아되고 있는데? 베이킹 파우더 넣어. 괜찮아. 이거 하나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머리카락을 어떻게 얻을까?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 돼. 펄슨, you want to be witch. 되고 싶은 것에 머리카락을 얻으시오. 개구리한테 물어볼까? 똑같은 말만 하는데? 여기 머리카락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닥터? I guess?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다 넣어, 그냥.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넣어. 피자도 또 넣고, 레시피도 넣고, 진짜 레시피도 넣고, 해충박물 전문가의 명함도 넣고, 칼도 넣어. 안 돼. 어쩌라는 걸까? 뭔가 자꾸 빠뜨렸대. 그래, 나도 빠뜨린 건 알겠어. 도대체 이놈의 머리카락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얘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뭘 해야 될까? 궁금한 걸? 베이킹 파우더를 여기다 넣어버려. 부풀으라고. 내 꿈과 야망에 부풀으라고. 어쩌라는 겨?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키가 있대. 나도 알아, 그거는. 열쇠를 찾아야 되나? 머리카락이 일단 최우선이고, 열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쇠? 뭐 떨어지겠지? 아!
여기선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지, 문제는. 요즘 자꾸 이렇게 영문을 알 수 없는 퍼즐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머리 아픈 것 같아. 요즘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푸는 퍼즐을 푸는 쾌감은 있는데 사기꾼들 종이로 뭘 쳐보자고요? 해볼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됐다! 아니? 오! 이제 사기 치는데? 걔네가 이걸 직접 하게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서 와서 여기 좀 보시죠. 준비 끝났는데요? 여러분? 자, 빨리 와서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트러스트 미, 날 믿어.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뭐지? 가져갔는데? 개구리님? 아, 똑같은 말 하네. 됐어. 뭔가 빠진 것 같아. Hair? 내 머리? 아, 당신이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그러면 나 여기 있단다. 준비됐으면 하거라. 머리카락 어둡네요. 오우,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이거 또 노란 얘기 아니야? 뭐하라고? 펜타그레 애쉬로 긋고 제로 긋고 블랙핸들 놓고 물에 섞고 주문을 외치래. 악을 물리치는 레시피. 이거 가운데 딱 노란 얘기 아닌가? 이게요? 준비 다 되는데요? 끝! 가자 그럼. 아, 얘 데려왔어야 되는구나. 야, 그 솥은 어디다 들고 다니냐 너는? 제 열쇠가 곧 있으면 내 손에. 두벅두벅. 자, 여기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왜요? 해볼까? 물 끼얹어. 주문해요. 뭐 빠졌나? 베이킹 파우더 뿌려. 눈 감고 있을 때 칼로 찔러. 포션 드세요. Use potion with twins. 아, 됐네. 아니, 왜, 한번 클릭하면 안 돼. 여러 번 클릭해야 돼. 자, 포션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세요. Bonte illa ilcano ille begma o ibre nami bre ing bonte de il ikanla megmaha opomemon dime gomia ibre ikitos iranemie bomeg ibrem inseni. 잠깐만. 그건 올바른 주문이 아니야. 네가 우리를 속였구나. 성불의 마법. 전우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건 필요 없고 키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미드나잇이나 구하러 가죠. 오예. 아까 그 키는 손이 안 닿아가지고 빗자루랑 갈고리 합쳐서 겨우 손 댔는데 얘는 그냥 살짝 점프했는데 저기 손이 닿네. 미드나잇, 내 열쇠 구해왔어. 그거 봐봐. 열쇠가 맞지 않아. 이런? 어! 맞아, 맞아! 내가 아래층에서 하나 봤어.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갔다 와. 아. 이건 여기 열쇠가 아니었구나. 여기 열쇠구나. 뭐니? 어.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 퍼즐? 뭐야?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이거 다 맞추는 건가? 설마? 돌아가도록? 그러네. 여긴가 보다, 이건. 이거는 이건 여긴가 본데? 보니까? 나머지는 다 저쪽이겠죠?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빈칸을 위로 채워야 되니까 됐다. 뭐야? 헐. 여기에 가둬놓고 죽였나봐.
시스터의 약속. 우리 클라라와 미아 부활 매트는 약속한다. 잘못된 운명에 대해서 복수할 것을. 그것은 우리를 결정했다. 피와 눈물이 약속한.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이고 우리의 몸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질 않기를 바란다. 우리 시스터들의 생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하지만 우린 죽을 것이다. Mother must die. 어머니 제발 죽으세요. 얘도 이 약을 먹고 있었네. 얘도 그 정신병원에서 온 애인가 봐요. 헐. 얘도 피해자였어. 자, 열쇠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됐어! 안아줄게, 일로와. 미드나잇! 미드나잇! 감격의 만남. 미드나잇 정말 기뻐하는 얼굴이네요. 오! 정말 좋구나. 난 자유야. 프렌드. 네, 친구요. 자, 이제 집에 가자. 좋아, 가자. 미드나잇을 찾아내요. 도전 과제. Find Mr. Midnight. 미드나잇. 집에 가자.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프랜. 아니, 프란.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주도록 할게. 고양이 귀여운 거 봐. 아까 그 개구리한테 도와달라 하면 되나? 개구리 씨, 고양이 구했어요. 개구락지님, 제가 성공했어요. 아주 잘했다. 좋아, 이제 여기서 벗어난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양이를 마침내 찾았어요. 저는 이제 이모 그레이스가 있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죠? 여기는 보트도 없는데요? 우리는 수영을 못해요. 고양이도 수영을 못한다고요. 그래요, 고양이 미드나잇은 물을 무서워해요. 하지만 난 너무 작아서 태워다 줄 수 없다고? 잠깐만, 이 베이킹 파우더가 뭐 키운다 그랬잖아. 이거 먹어볼래요 혹시? 퍼지나? 나는 나는 빵이 아니래. 하지만 넌 작고 부드럽잖아요. 마치 도우 같아요. 피자 도우. 김 도우? 프로토스 긴도우? 긴도우 선수 프로토스. 아우, 정말 잘하시죠. 어? What? 여러분, 개구리가 베이킹 파우더를 먹으면 커집니다. 잘 알아두시길. 헐, 이게 진짜로 작동했어. 내가 정말 크고 거대졌다고. 좋아요, 갑시다. 가자, 미드나잇. 그래, 프란.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응?
그가 우리를 도와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좋아. 그가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할퀼 거야. 그래, 그럼. 하지만 다치지 않게 앉아줘. 물은 깊으니까 물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린 죽게 될 거야, 고양아. 그래, 나는 저 개구락지를 절대 할퀴지 않을게. 가자. 자, 소녀여. 우리가 가기 전에 뭔가 잊은 것이 없나 확인해 보거라. 네가 사진에 있는 걸 봤어. 고마워요, 개구락지님. 이건 뭐지? 개구리님. 우리 가족 사진을 찾아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 책도, 근데 이 책은 제게 아닌데? 그래, 그러면 그 책은 선물로 주도록 하지. 쓰레기를 넘겼어. 읽는 것은 언제나 건강에 도움이 된단다. 많은 사진들도 들어있지. 어우, 그렇군요. 저 사진 좋아요. 그럼 이제 갑시다. 자, 가자. 꽉 붙잡아라. 개구리가 굉장히 친절하다. 고양이가 더 신난 것 같아. 아까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츤데레네. 비지엠이 뭔가 신나는데? 야, 이거 프로그잖아. 게임. 야, 이거 프로그 게임이잖아. 아니? 오! 오! 이 게임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짱이야. 잠시만요, 님? 이거 타면 죽겠죠? 야, 뭐안 나오냐? 이거 그 뭐지? 휴대폰 게임으로도 하던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친구 모여. 그건가 뭔가? 타. 야, 좀 살짝 걸쳤다. 이거 타면 안 되겠지? 그래. 야, BGM 끝내준다. 한 번에 지나가자. 핫, 핫. 좋아. 토드 온보드. 아이고, 프로그게임이야, 프로그게임. 와, 이거를 이렇게 패러디하네. 짱이다. 자, 다 왔다. 내리거라. 가자, 고양아. 고마워요, 개구리님.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로구나. 당신도 당신의 가족을 찾길 바래요, 개구락지님. 그래, 고마워. 행운을 빌마. 감사합니다. 배워줘서 감사해요. 브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일단 집으로 가는 길을 찾자, 미양이야. 여기 하늘 보이니?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무서운 것들은 사라질 거야. 오. 근데 난 너무 배고프고 졸렸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길을 찾자.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 널 도와주도록 하지. 가자.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슬슬 레이드 갈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프렘보는 방송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내일 또 이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로윈 특집으로 공포 게임을 하나 준비를 해본 건데 재밌네요. 이게 지금 스팀 할로윈 세일 기념으로 사서 쭉 플레이를 해온 건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재밌네요, 이거. 공포 게임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무섭다는 건 없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서운 게임은 솔직히 이렇게 놀 뭐야 무섭진 않거든요. 그냥 그냥 분위기가 무섭구나 이 정도지.
네, 암튼 재밌네요. 제가 내일 또 이어서 들어드리도록 하고, 이게 아까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6시간? 뭐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만 4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내일 가능하면 엔딩을 보고 또 새로운 스팀 게임 또 해야 되니까. 암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보기는 블로그 또는 유튜브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귀찮아서 편집을 못했는데, 하루 날 잡고 다 에피소드로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레디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미드나잇 너무 귀여워. 히히. 야, 뿅.